네, 종래 신문 이렇게 올린 거 목록을 만드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이렇게 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걸 한글에 붙여놓는데 한글에 붙여놓을 때그 여기 그 형식까지 다 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메모장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에 새 문서를 열어서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금 요15885 요것이 문서 게시글 번호거든요. 요 부분 윗부분에서 카페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여기다 갖추고 여기 슬래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요 부분까지를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선택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F2 눌러서 선택이라는 말은 모두 사라져라. 없애버리고 이게 뭐 송영호가 있으니까 송영호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송영호란 표현도 다 집어 없애라 이렇게 그리고는 뭐 조회수하고 날짜가 이렇게 나오네요. 날짜 3월 14일에 일률적으로 올린 거라서 3월 14일도 이렇게 해서 모두 바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네. 네, 지금 3월 14일. 자, 그러면 송영호가 왜안 됐을까요? 여기 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삭제하고, 네, 이렇게 삭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가기 주소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제가 그동안 해온 겁니다. 그렇죠? 자료가 많을 때 카페에 올린 자료가 많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뭐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했고. 또 바로 링크하고 3월에 그동안 발간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네, 다 됐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붙입니다. 올려붙여서 이걸 표 안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붙이고, 근데 이게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죠? 두 줄로 되어 있는 거를 표를 넣는데, 됐죠? 네, 여기서 요거를 문자열을 표로 입력해서 입력 버튼 눌러서 표에서 문자열을 표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넣어 지금 세칸 이상 띄어져 있거든요.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주소보다 사실은 내용이 먼저니까 여기서 이거를 복사해서 잘라내고 지워내고 주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3월 31일부터 있는데 3월 31일부터 아니라 3월 14일날부터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편집에 눌러서 편집에 이거 한글 2020입니다. 편집에서 정렬이
도구에 있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한글 2020에는 이렇게 편집에서 정렬이 있습니다. 그냥 1번 하면 14, 15, 16, 17, 18, 20일 이렇게 쭉 와 같이 날짜별로 3월에 뭐 여기다 이제 제목만 달면 되겠죠. 제목은 3월의 종래 신문, 3월 종래 신문 전체, 3월 종래 신문 전체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페에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을 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